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양재역 부근에 있는 온무익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기타를 알려드릴 때 어느 공간에서 알려드리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이게 뭐 주말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분들 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을 켜드릴 거고 이제 온무익교회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여기가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을 보시면 이제 뭐제 짐들도 있고 뭐제 기타랑 뭐 기본적인 통기타 있고 이런 식으로 뭐두 명에서 이게 테이블에도 더 앉을 수 있고 일반 장의자도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담한 느낌이 나는 공간에서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슨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쪽에 푹신하게 앉고 저는 이렇게 조금 옆에 떨어져 앉아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실 때좀 봐드리기도 하고 운지 같은 거를 짚어드리기도 하는 식으로 연주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뭐 악보 같은 경우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되지만 이제 옆방에는 또 보맨대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보맨대를 앞에 두고 레슨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 구도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연주한 것들을 올리거나 이제 비파 연주자분 그런 분들이랑 연주해서 올릴 때 많이 촬영을 하는 장소이고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양재역, 그 다음에 뭐 매봉역, 역삼역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서 레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온무익교회고 양재전당국 사거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근처 계시거나 찾아오는데 멀지 않으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한 공간이고요. 저는 여기서 계속 영상들을 찍으니까 앞으로도 이 공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